새누리당 도봉갑 위원장 유경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릴게요. 예.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요, 무슨 책이랑 같이 뭐 소개시켜 드릴까요? 소개하시죠.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쓰시고요. 전 탄라대학교 교수시는 정경희 교수님이십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교수님은요, 오하이오 대학교의 역사학 박사시고,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신 강구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한국사 교과서 진실 알기 로코센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테니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책 한 뭐 서너 권 되는 거 다 읽으시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저희 한 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우리 교학서 교과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교학서 교과서 외에 7종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되고 있는지 우리 두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 콘서트는 최근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리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을 미워하고 있다, 또는 독재를 미워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한 유일한 교과서다, 이런 견해를 밝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교과서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저술을 한 교과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교육은 미래세대 역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역사 교과서 대책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도 이러한 것과 귀를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콘서트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강구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일선학교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요, 여러 가지 알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그 한 신문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석기는 현상일 뿐 잘못된 것은 그 역사 교육, 잘못된 역사 교육이 뿐이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온 칼럼을 읽었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그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역사관을 국사학계가 갖고 있고, 그것을 그 미래 세대에게 계속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석기와 그 아리우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 구도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10년 뿌리가 아니라 3, 40년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러한 그 반대한민국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공고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학계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여기에 반해서 그 대한민국 세력은 솔직히 좀 무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대중적인 그 대응만 하고 있지, 친일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좀 그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한국 그 국사학계가 갖고 있는 역사관의 제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극복이 돼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아끼고 가꿔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민족경제론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그 부정 또는 그 대한민국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역사관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이 말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경희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좌편향되었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와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희 그 은사로 이인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사를 지내신 분이신데요.
이제 저의 대학 은사신데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네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서양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한국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교과서를 건국 이후에 1950년대 교과서부터 죄다 모아놓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 아까 후성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편향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38도 선 이북과 이남의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소련의 치스차코프 사령관하고 미국의 메가더 사령관이 각각 그 말한 포고령하고 이제 포고문 이거를 그 나란히 실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 메가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뭐 딱딱한 법령이니까 뭐 군관하에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소련의 치스차코프의 사령관의 포고문이라는 것은 그 소련이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다 쓰던 선전선동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성교과서에 어떻게 실려있냐 하면은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로 시작하는 그런 선전선동이에요. 근데 이걸 나란히 실어놓고 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소련군은 어떤 군이었고 이제 미군은 어떤 군이었냐는 거죠. 그 말하자면 이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어쩜 이렇게 그 기발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나란히 대등하게 이렇게 실어놨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책 조선통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죠. 미군 소련군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치스차코프가 먼저 나와 있고 미군의 메가더 사령관의 포고령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뭐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그때서야 이제 이인호 선생님께서 왜 저한테 이 교과서 문제를 연구하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얼마나 좌편향되었는가 하는 거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한 일이 뭐냐면은 누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좌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냈나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북 콘서트를 하게 된 책이죠.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라는 그 책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은 민중사 학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아주 치밀하고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교과서를 좌편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 80년대 후반에 민중사학자들이 뭐 구로역사연구소라든가 역사문제연구소 같은 조직적인 그 민중사학연구단체를 결성을 해서 목표로 삼은 것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1988년부터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아주 조직적으로 논문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교과서를 계속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폐지될 때에 대비해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민중사관에 입각한 대중령 서적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2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는 검정교과서가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6종의 그 검정교과서로 치고 들어와서 좌편향을 시켰고 그것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검정했던 한국사 6종 이번에 검정한 거 말고 그 전에 이제 한국사 그러니까 국사가 한국사로 이제 검정이 되면서 그 국정제였던 국사 교과서가 한국사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검정 교과서로 바뀔 때도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다시 또 8종 중에 이제 교학사만 빼고 나머지 7종은 민중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7종 교과서가 상당히 그 편향된 좌편향된 교과서 속에서 교학사라는 교과서가 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가 등장을 하니까 많은 기존의 교과서 저자들이라든지 기존의 사학자 쪽에서 주장하시는 견해가 교학사 교과서가 시혜를 미워하고 있다 또는 독재를 미워하고 있다 이런 구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론에 의하면 교학사 교과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유관순 열사를 깡패라고 썼다 라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고요. 그 밖에 좌파 언론들은 우리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을 미워하고 독재를 미워한 교과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강근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정말로 교학사 교과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과서 중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장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를 여자 깡패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그 거짓 선동을 했고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재미있게도 그 가장 좌편향된 교과서 4개를 보면은 유관순 열사의 U자도 없습니다. 왜냐? 유관순 열사는 북한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북한 교과서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과서를 그 많이 참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관순 열사를 민중사학에 봤을 때는 이게 참 중요치 않은 인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제대로 된 교과서를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학사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 서술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유관순 열사도 없앤 뭐 친일 뭐 매국 교과서고 뭐고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그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올바른 그 서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종은 하나도 서술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거짓 선동이 그 유통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거기 이제 한겨레 신문이 가세를 해서 이 교과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SBS 방송이 여기에 편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성명서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배재정 대변인 이하 7~8분 정도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 한마디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대 재생산시킨 매체는 거대 포털 미디어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나이들이 좀 있어서 그 위력을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매일 교과서 비방 기사를 헤드라인에 올려놓는데 사실 그 일반 신문에 나오는 것은 한 몇 화면밖에 안 보지만 미디어 다음에 헤드라인에 올라가면 수백만, 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전선동이 상당히 폭넓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디어 다음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미디어 다음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또 가세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북한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교학사 교과서를 맹비난하는 그런 그 성명서를 그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 누가 같은 편인지 대충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책임지지 않은 언론, 또 책임지지 않은 포털 사이트,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또 교학사 교과서에 관한 가장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유엔 합법 정부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교과서는 38도선,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정부다. 또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과정, 정통성에 관한 논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장 심조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정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검정교과서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6차 국정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 1차부터 쭉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건국 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차 그 근현대사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쓰고 있어요. 건국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과서는 한 걸음 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금성 교과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다.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어요. 근데 결국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건데, 두산동화교과서 같은 것도 보면은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산동화교과서 같은 건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재헌국회, 그러니까 처음으로 1948년 50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선거를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남한만의 총선거다.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바로 뒷페이지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쓰고 있는 거 하니,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북한과 남한에서 남북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라고 남아있어요. 8월 2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인데 남한에서 어떻게 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옆에 친절하게 또 박스로 묶어서 남한의 지하 선거를 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남한은 우리의 그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는 남한만의 선거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남북한 전 모든 주민에 의한 선거니까 이것은 어떤 걸 전제를 깔고 있냐면 북한의 김일성이 세운 국가에 더 전통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서술입니다.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다른 교과서들이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국과 정부 수립입니다. 지금 건국과 정부 수립의 의미가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2011년 지금 현재 교과서에 대한 그 집필 기준 그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사학회에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가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대한민국은 유엔 승인된 한반도 유일헌법정부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관철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와 그 한 10여 명이 정말 그 죽도록 싸워가지고, 정말 그때는 그 피튀기에 싸웠는데, 그때 솔직히 너무 외로웠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죽어라 싸워가지고,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는 걸 지켜냈고, 또 하나가 유엔 승인하에 한반도 유일헌법정부라고 하는 것을 지켜냈는데 결국은 두 개의 교과서가 이것을 어기고 바로 천재교 교과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정통성을 가진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칼럼을 썼더니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에서 국사학을 가르치는 박태균 교수가 아니다, 강경훈 교수 얘기가 틀렸다.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 있어서만의 합법정부다라는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썼습니다. 보셨어요? 그게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을 하면서 반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응? 저는 반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국사학계의 지금 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건국 문제는 그 국사학계는 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8년 부정, 이게 건국된 게 아니고, 이거 세워진 이 정부를 부정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1919년 설로 가고 있는데, 1919년 설도 물론 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 건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건국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그 생긴 것은 48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하지만 교과서는 그렇게 건국이라고 쓰면 삭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과서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지금 더 심각한데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왜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서술이 틀립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요,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교과서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전쟁을 시작했다, 또는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함께 전쟁을 동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전쟁의 주체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데는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왜 일으켰는지에 관한 것은 안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한국 전쟁에 관한 이런 교과서의 또 다른 서술, 우리 아이들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제가 소련 문서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6.25가 남침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학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국사학계의 그 주류 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스코미스의 그 한국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내전이었다, 또 남침 유도설도 조금 좀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금성출판사 교과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이자 우리가 이때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들이덤볐어야 되는데 못 덤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3년 4년에 나온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6.25가 남침이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이 그냥 뭐 저 이 38선에서 구치적인 그 분쟁이 있다가 그냥 그 전쟁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는 그런 그 서술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옛날의 팽이가 되었어야 될 그 학설인 게, 90년대 초반에 캐서린 웨들스피 교수라든가 또 뭐 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련 비밀 문서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너무나 확연하게 이것이 계획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속출판사 교과서도 남침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라라고 교육부가 그것을 그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강제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현행 교과서에도 남침이라는 얘기는 들어가기는 가야 되는데 교학사 교과서만 제대로 이것을 그 서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남침이라는 얘기를 마지못해서 집어넣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자연 발생적 내전설이라든가 남침 유도설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그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종 교과서 중에 전부 다 큰 문제가 있냐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5종 교과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지학사 리베르 교과서는 그래도 좀 덜 편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덜 편향적인 지학사 교과서조차도 그 6.25 전쟁의 자연 발생적 그 내전설이라든가 그 남침 유도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속히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금속출판사 교과서가 왜 무서웠냐면은 이게 나오자마자 채택률이 60%였습니다. 하나의 교과서가 60%라고 하는 건 거의 그 독과점이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왜냐? 이게 일선 그 역사 교사들의 입맛에 가장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상당수가 6.25는 북침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6.4 입학생 중에 상당수가 6.25가 북침이었다고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 정도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연평도라든지 또는 뭐 백령도에 대한 군사 도발, 또 천안함 북침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당해서도 교학사라든지 기타 다른 7종 교과서 서술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께서.
천안함 폭침을 제가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학사 교과서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 딱 한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만 제대로 썼고요. 나머지 7종 중에서 5종은 천안함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썼다는 두 개의 교과서, 주산동학 지학사인데요. 이 교과서도 폭침이라고 쓰지 않고 천안함 사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역대 도발한 게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쓰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은 가려주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도발했는지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도 박왕자 씨가 피살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냥 금강산 관광 중단 이렇게 써놓고 천안함도 폭침이라고 안 쓰고 그냥 천안함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한정된 것만이 아닙니다. 뭐 유교에 관한 서술에서도 도대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겠고 예를 들면 뭐 인민재판이라든가 납북을 쓰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절대로 안 씁니다. 인민재판이라든가 납북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그저 뭐 서로 남과 북이 서로를 죽이고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모호하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겠고 그러니까 꼭 북한이 나오는 것에는 그 주체를 가리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7종 그 좌평양 7종 교과서 중에서 인권 문제를 또 예를 들어보면요. 아예 그 3종은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술을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은 북한은 거의 뭐 지금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남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동화교과서의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니 6.25 전쟁 후에 이제 분단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경찰 등이 강화되어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두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남한과 북한을 싸잡아서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데 북한에 억압될 인권과 민주주의 체제가 있습니까?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은 북한을 민주주의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은 이게 남한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군대와 경찰이 강화돼서 남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됐다니 군대와 경찰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억압하는 요인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남한의 인권 억압만 강조하면서 독재를 강조하는데 아까 그 얘기 나온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요. 북한,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뭐 이승만 독재, 무슨 박정희 독재, 유신 독재, 무슨 군부 독재, 40년 독재 해가지고 독재라는 말을 자그마치 13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한 항목을 열어보면요. 단 한 번도 독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제 눈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제가 빠뜨린 거 아닌가 해서 한 금성 교과서 한 3번 정도 뒤졌어요. 그래도 북한에 관한 서술에서는 단 한마디도 독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산동화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제목만 뭐 북한의 독재 체제 어떻게 써놓고 그 밑에는 김일성 중심의 무슨 수용 유일 체제가 유일 사상 체제라는 둥 무슨 수용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라는 둥 이렇게 써서 북한에서 하는 선전물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지 독재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행 7종 교과서의 현실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제 1948년 건국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이제 많은 대통령을 저희가 배출하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신 대통령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비교를 해주시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 사실 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뭐 대한민국이 언제나 뭐 좋은 길을 갔다거나 뭐 완벽한 국가였다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상처가 많았던 나라고 공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객관성과 그다음에 그 보편타당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를 좀 읽어보면은 뭐 독재 미화라고 하지만은 각 정권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산업화를 성공하고 민주화를 성공한 그런 자랑스러운 그 역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다른 교과서들, 특히 그 5종 그 좌편향 그 교과서를 좀 보면은 일단 그 대한민국 이 교과서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망했어야 될 나라예요. 망해도 옛날에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밝히지 않고 상당히 그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그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어서 적어도 30년 전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사실 라이얼 서술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10년, 20년 전 정권, 바로 전 정권을 그 교과서에서 그 함부로 그렇게 그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떤 교과서는 그 특정 정권에 대한 그 찬미로 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학생들에게 좀 그 부적절한 그런 서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종 좌편향 교과서를 보면은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죽이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의 그 국가로서 네이션 빌딩을 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왜 대한민국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폄하,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폄하만 있다는 점. 박정희 대통령 역시 뭐 공과가 그 갈리는 분이지만 이분의 그 산업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한 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을 마지못해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더 많았다라는 식의 그 서술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 시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 적어도 그 5종의 그 좌편향 교과서에는 차이가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천안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제가 그 세계사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사를 하다 보니까 현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현대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국사학자들 중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면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천안함 폭침을 아예 빼버리든가 또는 부종에서 집어는 넣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어떻게든 집어넣기 위한 정말 그 눈물겨운 처절한 노력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처절한 노력에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박수가 아니라 야유를 보내야겠죠? 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이 한 소행이라고 믿으신다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이 아니라 천안함은 북한이 자행한 폭침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실장 교과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사실을 잘못 써서 문교부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그 교학사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다 이제 시정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유독 교학사 교과서만 시정받은 부분이 과대 포장돼서 홍보되고 크게 부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교과서라는 것이 원래 그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만 꼬투리 잡아서 수정이 많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운 것이고요. 제가 이 교과서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8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무슨 뭐 그 연도라든가 무슨 이런 용어 띄어쓰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도적인 기술에 의한 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순한 사실관계에 의한 오류를 마치 중요한 것처럼 해서 포장을 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 의도적인 기술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자그마치 6종 교과서가 이거를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고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얘기하듯이 이제 북한은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해줬다는 건데 이게 사실 오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나눠준 토지는 그 경작권만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전쟁 이후에 집단농장으로 다시 회수했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오류인데 이거를 이제 교육부가 수정을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6종 중에 4종은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 그대로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는 데 쓰인 그러한 사상인데요. 이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이 4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서술을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금성출판사의 경우에 뭐라고 썼는 거 하니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북한 체제의 선전용 자료에나 나올 법한 자료인데 이걸 그대로 옮겨 실었어요. 근데 어떻게 권정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를 수정을 거부했죠. 물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교과서 아직 완성 수정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이거는 그 의도적인 누락 말고도 의도적인 기술 말고 또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유관순 열사 저희가 이제 그 오히려 뭐 친일 교과서로 교학사 교과서를 매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친북 교과서에 오히려 그 유관순 열사가 누락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누락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종 교과서에서 누락이 됐는데 그 왜 그런가 하니 주산동화교과서를 예를 들면은 3.1운동을 3.1운동이 이제 교과서 보시면 놀랄 것이 우리가 33인 그 다음에 우리가 3.1운동 생각하면 33인하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33인도 안 나와요. 유관순 열사도 없습니다. 주산동화에. 왜냐? 노동자와 농민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적극적인 폭력투쟁이랍니다. 3.1운동.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계급사관, 폭력사관에 의한 거죠.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에 의해서 일으켜진 폭력혁명, 폭력투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항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독립운동하면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뭐 한 줄 정도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독립운동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투쟁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천보 전투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천보 전투를 싣고 있는 게 5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3종이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보천보 전투를 싣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산동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천보 전투를 크게 박스로 묶어가지고 아주 돋보이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거의 돼간 것 같은데요. 최근 보면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정교자라든지 역사 정의 실천연대 이렇게 좌파 세력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서 뭐 시위를 하고 교재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들이 얻고자 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이번 교학사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인지 교수님들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마무리를 좀 줘야겠습니다. 아, 마무리를 짓기 전에 아까 그 정경희 교수님이 그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아 대한민국의 이제 농지개혁에 대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사실 이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한 20여 년을 후생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적이고 무상무술 무상분배니까 철저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의 그 토지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왜 오늘날의 북한의 농업은 좀 모양 욕거리죠? 도저히 설명이 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인데 이번에 또 그거를 뭐 근로이민적 소유권이니 인민민주주의적 소유권이니 이런 그 해결한 논리를 가지고 국사학계가 그 대응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건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금속출판사 그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그 생화운동은 실패한 운동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대단히 성공적인 운동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럼 왜 세계에서 새마운동을 배우러 오는데 천리마운동을 배우러 오는 나라 있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바로 구석기 의원, 아니 저 이석기 의원과 같은 머리가 화석화된 인간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그 국사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국가 정체성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키워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자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건 안 갈피는 게 낫습니다. 한국의 국사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 지는 이미 3, 40년이 넘었고 더 심한 거는 역사 선생님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거 1, 2년 만에 그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교학사 교과서를 이렇게 그 짓밟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교학사 교과서 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영 교수님이 사실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지만 이렇게 영어로 만들려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양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민주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인민민주주의의 본질이 바로 전체주의적 바로 그 독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사태가 뭐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철저하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금성 교과서가 아까 이제 지금 현 금성 한국사 교과서 말고 가장 그 편향된 교과서라고 평가받는 2002년에 검정을 통과했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성 교과서가 가장 저편향되었다고 저희가 평가하는데 그 교과서가 통과한 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좌파 교과서가 국사학계를 장악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년이 넘은 자기네 딸에는 굉장히 공고한 거죠. 이 좌파 교과서의 진영을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깨고 들어가려는데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게 막으려 했느냐? 그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공군이 그 쓰신 칼럼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우편향이거나 중도도 아니고 정도다, 발을 정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물론 이제 우리 부성구에서 이제 가르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위안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좌파 쪽에 그 편향된 그런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야말로 뭐 1차 공정을 통과했던 작년 5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뭐 그랬던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은 바당민 시민이 저는 이제 바당민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의 진실 이것을 바로 알리는 작업 그래서 결국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알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회에서 보신 분들께 예전에 어떤 질문 한 가지씩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빼고 7개의 교과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7종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좌편향되고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왜곡되었다고 보는 교과서를 한 종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보고있겠습니다. 뭐 5종 교과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천재교육, 미래엠, 비상, 금성출판사, 부산동화 5개가 지는데 근데 그래도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천재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하나 좀 그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천재교육이 1등이었어요. 채택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컸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60%였는데 제 근현대사가 없어지면서 한국사가 되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과서가 역시 제일 채택률이 높은데 요번에 3위로 떨어지는 거 그게 좀 하나의 그 소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근 교수님은 천재교육 교과서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우리 정재영 교수님은 어떤 교과서가 가장 편향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7종을 다 검토한 건 아니고요. 이제 부분 검토했는데 특히 두산동화는 제가 이제 한 권을 이제 거의 다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은 그 예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인과 경찰이 무슨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동무하는 게 다 두산동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천재교과서 못지않게 두산동화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도 근데 두산동화 교과서의 그 오너가 바로 두산그룹인데요. 모르고 계셨겠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우리 강구영 교수님께서는 천재교육 교과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경윤 교수님께서는 두산동화 교과서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천재교육 재미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제 두 번째 정도 둘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답고 살만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우리의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책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지 여러분 챙겨보시는 거 바로 이게 오늘 한 어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밖에 우리 정경윤 교수님의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사 교과서 바로 알기 북콘서트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